괴담스러운 그런 병원이었는데 피를 못 보는데 내가 수술실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심리간호사 주변에 여자가 많겠네. 짭짤했죠. 여성분들에게 저희가 뭐 엉덩이 시절에 놀러 가거나 저를 좀 나가라 뭐 이랬던 경험도 있었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간호사들이 문제를 진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널스노트의 오성훈이라고 합니다. 부대표를 일을 하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의 실제 업무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정확하게 찾아봐서 이제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밴드, 이제 업무 적응용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무료 버전이고요. 계속 피드백들을 통해서 지금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노트를 치면 아마 저희 것만 나올 거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용화를 시켜서 오픈한 건 저희가 최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팀노트 기능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몇백 장짜리 업무 매뉴얼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널스노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숙제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무 닮았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저 남희석이요.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막 카톡에 뭐 이것저것 닮았다는 그 이시연 닮았다는 말도 좀 들었어요. 전의 얼굴이에요. 부모님이라든지 제가 그때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대로만 있으면 사실 뭐 연금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었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한 3년만 지나도 너무 그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 제가 대표님의 꼬심에 당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 저도 사실 간호사의 문제 자체를 제가 신규 때 겪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됐고 28에 그만두게 됐죠. 지금은 29이고요. 보통 신규 간호사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이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초, 6초, 5초가 내려간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할 때 뒤에 오는 차가 나를 쫓았으면 좋겠다. 진짜 맞아. 내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맨날 했어요. 짭짤했죠. 거의 3천 중반에 4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야간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정말 한 달에 300만 원 막 이상 받을 때도 있고 사실 보너스가 전대 같은 경우는 1년에 8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50만 원에서 130만 원 이상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뭐 정말 보너스가 많고 실제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뭐 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연봉이 정말 7천, 뭐 7, 8천 이렇게 되신다라는 뭐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고 로컬이라든지 요양병원은 월급이 잘 안 오른다라고 해서 이왕 이제 고생하실 거면 좀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지금 30% 이상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맞아요. 현재는 이제 남자 간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 대회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간호사 협회가 아예 창설이 돼가지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에게 저희가 뭐 엉덩이 시설을 놀러 가거나 혹은 하다못해 혈압을 재는 순간에도 이제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시면 또 여자 선생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대신 업무를 부탁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남자 간호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병동에서 이제 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이런 여성 환자들은 제가 아예 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했었고 특히 좀 부모님들이 이제 여성 좀 젊은 환자의 보호자로 오셨을 때는 저를 좀 나가라 뭐 이랬던 경험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진짜 남성이 아닌 의료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전대병원에서 남자들의 병동을 한번 쫙 보내보자 라고 한 처음 케이스였어요. 남자니까 좀 센스가 없는 그런 부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16명 중에 한 명이 남자면은 좀
어쨌든 그분들과 좀 섞여가지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뭐 여성분들과 이렇게 잘 대화할 수 있는 센스 같은 것들 좀 배우기도 하고 조금 높이 있는 거 좀 빼는 거 정도 이제 제가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들이랑 똑같은 간호사로서 좀 최대한 활동을 해서 송도대남병원이라는 곳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그곳이 그때 당시에는 집단 감염의 최초 발생지였고 첫 번째 사망 환자가 발생했던 굉장히 괴담스러운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쪽으로 때마침 배치가 돼서 저도 사실 엄청 망설였었어요. 아 이거 진짜 가야 되나? 저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혼 제가 5개월 차인데 그때 아내가 사실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800명, 1000명 막 이렇게 확진자가 막 엄청나게 발생했던 2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좀 체력적으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그러한 방호복을 한번 입으면은 2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지 못하니까 그때 살도 좀 많이 빠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여파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없으시죠?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단독적으로 하는 건 불법이고요. 아, 간호사! 주변에 여자가 많겠네, 인기가 많겠네, 이런 거. 아... 남자라서 인기가 많은 건 아니야.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남자라서 취업이 더 잘 되겠네, 이런 것도 편견들이 있는데 사실 남자라고 해서 꼭 취업이 잘 된다기보다는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서 예쁨 받겠네. 특별 대우를 좀 받지 않네. 근데 저는 하루에도 30번 이상 막 죄송합니다 하고 막 뒤에 가서 진짜 울고 싶을 때도 엄청 많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잘할 수 있겠지. 내가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 무조건 학교를 가서 간호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자격이 됐을 때 국가고시를 통해서 이제 면허를 따는 거라서 이제 간호학 전국에 200개가 넘는 간호학과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두 번 볼 뻔했는데 합격률이 높나요? 전국적으로는 한 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AN이라고 해요. 그 조무사들을 어시스트 널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독단적으로 간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조무사님들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증이라는 게 있고 이제 조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꼭 굳이 간호학과를 가지 않더라도 그 자격증을 누구나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전문적인 사실 역할에 대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피를 못 보는데 내가 수술실이래요. 그래서 아 망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실습하다가 막 쓰러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막 100% 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과 경력과 뭐 적응도에 따라서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박하거나 피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또 일반 뭐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외과 병동 이런 곳은 막 피가 철철 넘치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피가 안 보이는 곳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면 다 반영을 해주시거든요. 웬만하면은 수술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계속 수술실에 있으시는? 병동 같은 경우에는 뭐 길면 5년? 뭐 짧으면 3, 4년 만에 다른 병동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신경외과에 있다가 뭐 내과로 가기도 하고 뭐 야라고 하거나 뭐 아가씨라고 하거나 뭐 어이 거기 이제 좀 낮춰 부르신 경향이 있는데 보통 어르신분들께서는 가끔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 간호사분들이랑 싸우거나 막 와가지고 막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가 짜증나고 자기 먼저 안 봐준다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료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뭐 예를 들면 금식을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다음날 수술이면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뭐 실제로 왜 물을 마시면 안 되냐. 물은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환자들은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의료진들의 그런 지시나 교육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막 몰래 화장실 가서 담배를 핀다더라든지 막 뒤에 가서 막 뭐 몰래 먹고 있고 막 열에 한두 명 정도는 꼭 그런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관계 중요하죠. 아 있죠. 여러 가지로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금 힘들게 하신 분들 계셨죠. 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수술실에서의 저의 역할이 있었고 또 나왔을 때 지금 제가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실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행복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면 행복하죠. 3교대가 없습니다. 일단 참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하셨다,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이다. 힘들어하시는 간호사분들에게 정말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이고요.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분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뭐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아니 구독과 아니 구독과 주도하시면 좀 알려주세요.